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포입니다. 오늘은 또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. 바로 바이오가드의 효과를 증진하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소식인데요. 어떤 거냐? 바로 혀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. 혀 올림 유지 기구는 두 종류를 만들었습니다. 와이어를 여기다 묻어서 이 혀를 조이는 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또 혹시라도 위로 밀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와이어를 꺾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혀에 올리는 정도, 압박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고정형인데요. 이거는 이 혀뿌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여기를 혀뿌리가 있는 곳을 잘록하게 눌러서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요거는 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죠.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. 이거는 이 두께, 각도, 뭐 깊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맞추게 되는데요. 자, 이 와이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이 형태, 혀를 이 안에다 가둬놓고 눌러주고 위로 올려주고 하는 요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이 와이어가 필요한 건데요. 여기다 묻어서 이제 이걸로 조절을 해서 혀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. 요거는 혀의 그 아래쪽 하실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요. 치아와 혀와 이 뿌리 살에 이렇게 간격을 보고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아예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. 우리 혀 운동기구 있잖아요. 이 혀 근육을 단련시켜서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딱 껴주니까 이 올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혀 올림 유지 기구, 텅 푸시업 리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. 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. 원래는 혀가 여기에 붙는데 혀가 이렇게 올라와서 혀는 이 위에 이렇게 얹어지게 됩니다. 이게 사실 뭐 다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. 제가 이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한 20년 걸린 것 같죠?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이 써봤냐면 기존에 쓰시던 분들, 바이오가드를 쓰시는 분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, 그 다음에 뭔가 수리가 필요한 경우, 또는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왔을 때 아까 같은 요런 거를 해줬더니 훨씬 좋다는 피드백이 있었던 거죠. 이상 혀 올림 유지 장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